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북러가 19일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옛 냉전 시절에 본가는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짝 도기올은 북러를 상대로 강대강 대결을 벌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닌지 심하게 우려된다. 정부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섣불리고 뛰어들겠다는 무모한 구상을 접고 북내에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북러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연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다. 냉전인 1961년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북러 관계가 상호방위 의무를 지는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 미사일, 잠수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신형 위성 운반 로켓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 기술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얻어내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 한층 악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러가 전해오는 경고 신호를 거듭 무시하며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만 올인했다. 그 결과 남북한 러 관계가 파탄나며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무모한 가치 외교를 반성적으로 복귀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우리만 홀로 상대가 쏘아대는 십자 포화를 맞을 순 없다.